지금 현재 제가 다크 에덴 M을 플레이하고 있는데요. 이 게임을 이제 시야 아직 탑재가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시야는 곧 바로 탑재가 또 좀 며칠만 있으면 탑재가 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제가 어떤 게임인가 싶어서 이제 플레이를 좀 시작을 해봤습니다. 게임 같은 경우 지금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형태의 게임이다 보니까 옆에 보시면 알겠지만 뭐 퀘스트도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그리고 좀 신규 유저를 위해 가지고 옛날에는 65레벨 찍는데도 힘들었다고 하던데요. 지금은 플레이 조금만 하면 바로 70레벨부터 게임이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현재 지금 제가 보스를 잡고 있는 이유가 70레벨 이후부터 성장이 너무 더뎌 가지고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월드를 가는 게 중요하다. 월드에서 이제 어떤 특정 지역으로 가면 그때부터 이제 랩업이 괜찮다라고 얘기해서 월드를 가려고 했더니 2차 승직 시 뭐 저 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승직이 뭐지? 승직 어떻게 하지? 싶어서 이제 봤더니 퀘스트에 봤더니 2차 승직이라고 있더라고요. 퀘스트에 2차 승직을 보면은 조건이 65레벨 달성에 계급 피베이트 5단 이상 달성이라고. 피베이트 5단 이상? 피베이트가 또 뭐지? 피베이트가 또 뭐길래 이런 게 있나? 이게 또 궁금하더라고요. 위험하다. 잠시만요. 지금, 아니지. 지금 여기 가는 게 아니라 얘들이 너무 세서요. 지금 아까 고수 형님 따라가지고 지금 했었는데, 물론 임무 추적. 네, 임무 추적에서 빨리 이동해야겠습니다. 피베이트가 뭔가 했더니, 요 임무 쪽에 가면은 임무에서 1일 주간 종족이 있는데요. 종족에서 보면은 계급 피베이트 1단이라는 조건에서 획득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보상이 보이죠? 보상이 보면은 계급 훈장이 있습니다. 훈장. 훈장 요거를 이제 방금 깨고 나면 이렇게 보상을 이렇게 받으면서 훈장이 쌓이죠. 지금 제가 피베이트 1단 전력 약화, 여기 이제 뱀파이어 시커를 50마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쪽으로 이동 중인데요. 여기 잡고 있습니다. 자, 또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메뉴를 눌러서 캐릭터를 눌러보면요. 캐릭터 스탯 말고요. 오른쪽에 계급이 있습니다. 계급이 보면 현재 제가 피베이트 3단입니다. 이 계급 훈장 주간 제한이 9000개인데요. 이 계급 훈장을 통해 가지고 이게 피베이트를 이렇게 채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베이트 3단 만들고 4단 만들고 5단을 만들면은 드디어 제가 여기 있는 월드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저 이거 공부하느라 힘들었습니다. 도대체 피베이트가 뭐고 승단은 뭐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헤맸습니다. 지금 메뉴도 이거 보면서 너무 종류가 많다 보니까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들한테 이제 말씀드리면은 초반에 메인 퀘스트들 있습니다. 아니야. 메인 퀘스트들을 클릭을 하게 되면 메인 퀘스트를 깰 수 있고요. 메인 퀘스트를 따라 가지고 또 사냥하다가 또 멀었네. 완료했네. 뱀파이어 시커에서 보상 또 받았고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뱀파이어 경비 요거 수락해서 잡아야겠다. 임무 수락하고 임무 추적하면 제가 자동으로 이렇게 알아서 갑니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80 자동 이동 중 아래 보면은 70m 이렇게 나오죠. 네, 여기 이제 가면은 70m 쭉 가면은 뱀파이어 경비가 있습니다. 그거 잡아가지고 또 올려야죠. 방금 또 제가 보상을 받아가지고 상단에 가방 아래 캐릭터 있는데 캐릭터 스탯 말고 옆에 계급 눌리면은 피베이트 4단이 됐습니다. 조금만 내시면 피베이트 5단이 될 수 있고요. 다행입니다. 5단. 지금 이 뱀파이어 경비에 있는데요. 이거 잡고 나면은 리젠 시간이 또 있습니다. 리젠이 되면은 그때 또 잡고 해서 쟤를 총 몇 마리 잡아야 되냐면은, 어디 갔어? 얘를 5마리를. 예. 여기 쟤이 되니까 5번을 잡으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좀 많더라고요. 저도 게시판 글들을 한참을 봤는데요. 굳이 이게 이렇게까지 노가다를 시켜야 되냐.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 정도도 게임 안 하냐라고 하시는 형들도 있고요. 근데 제가 이제 많은 게임들을 하다 보니까, 이건 노가다가 좀 많이 좀 심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래도 또 노가다가 많을 만큼 또 성취도도 있겠죠. 그래서 현재는 70레벨이고 70레벨부터 경험치 정말 안 오릅니다.
그래서 그 경험치를 얻기 위해서는 월드에 가야 되는 거고요. 월드를 가기 위해서는 2차 승직을 꼭 하셔야 됩니다. 형님들 아마 처음 하시는 형님들은 이 메뉴 보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퀘스트만 쭉 따라 하실 텐데요. 퀘스트 쭉 따라 하다 보면 이제 보상으로 받는 여러 가지 그 물약들이 있는데 그 물약으로 바로 이렇게 70레벨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예전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아이템도 지원해 줍니다. 이거 전부 다 거래 불가 아이템인데요. 이거 되게 좋은 아이템들입니다. 지금 이 좋은 아이템들을 막 퍼주고 있어가지고요. 게임 플레이한테 굉장히 좋았습니다. 스택 같은 경우는 제가 공수다 보니까 덱스 일단 맥스로 찍었고요. 그 다음 힘이나 인트, 인트가 무슨 도움이 되지 싶어서 봤는데 스킬 피해라든지 치명타 저항 이런 것들이 막 붙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결국은 이것도 다 찍어야 되는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목표인 피베이트 4단에는 아직 5단에는 못 미치지만 4단까지는 도달했고요. 5단 도달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피베이트가 넘어가면 서런트가 있고요. 서런트 넘어가면 퍼셀 있고 리테나 있고 케이널 있고 지니얼 있고 포지니얼 있고 메이저리스 클로엘 뭐 마샬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거 이게 뭐냐면은 지금 와 지금 아직도 있네. 페이스 뭐 몇 단 몇 단 계속 있죠. 그게 뭐냐면은 매일매일 임무에 있는 종족 퀘스트를 꼬박꼬박 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거는 예,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뭐 보상 받을 수 있나? 예, 보상은 업적 보상, 주간 보상 뭐 이런 식으로 보상들도 꾸준히 많습니다. 사냥을 하다 보면은 아이템들도 항상 가득가득 차는데요. 71레벨에 쓸 수 있는 아이템들도 있고 지금 보시면 아이템들이 이렇게 되게 많습니다. 예, 아이템이 넘쳐나는데요. 이런 것들 보면 이런 것들은 사용할 수 있는 거 빨리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 코랄도 이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용 시 뭐 옵션을 부여할 수 있다고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당장에는 필요하지가 않아 가지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요거를 열기 위해서는 잠겨져 있는데요. 요거를 열려면은 이런 식으로 루비가 필요합니다. 루비는 바로 캐시인데요. 루비를 눌러보면은 상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126루비가 현금 3,300원으로 이런 식으로 루비도 판매하고 있고 패키지도 있고 장비도 있고 여러 가지 몇 변신 팩도 있습니다. 변신 주문서 여기도 구매할 수 있고요. 여기 변신 뽑기 같은 거 있습니다. 골드로 이게 구매하면은 이렇게 뽑기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해골이 이렇게 보이죠? 모드 열기 하면은 이렇게 팩도 획득했고요. 상급 팩도 구매해가지고 이렇게 매일매일 이거는 또 구매를 해야 되겠죠. 흰머리 수리카드. 근데 캐릭터를 이제 시작하고 나면 보상으로 주어지는 그 애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꽤 좋은 걸 많이 줘가지고요. 변신 팩 하나씩 주거든요. 요거 네 진 가브리엘인가 이런 것도 받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팩도 팩 쪽에 가면 또 팩도 이렇게 어디 갔지? 컬렉션 목록 신화 전설 영웅 희귀? 어? 패트 하나 받았었는데? 아, 패스는 그걸로 받았습니다. 그 일회용짜리 A 있어요. 지금 여기 보일라나? 지금 왜 이렇게 잠겨? 아, 여기 프로토 레커라는 애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어서 저는 그냥 아무거나 하나 선택했습니다. 잘 모르다 보니까 그래서 요거 하나 선택해서 지금 데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얘는 저기 안 뜨네? 쟤는 이렇게 해서 안 뜨나? 신화 뒤로 가기 그냥 저게 아마 시간 제한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것도 이벤트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벤트로 받은데 저렇게 하나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사냥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게임이 완성된 게임이다 보니까 굉장히 시스템이 잘 돼 있긴 해요. 근데 막 너무 복잡해요. 너무 복잡해. 이벤트도 보면 뭐 특별 접속에서 보상도 받을 수 있고 이벤트 던전도 존재하고 뭐 교환소 뭐 여름이 오는 길 해가지고 뭐 이런 것들 진행해야 되는 것들 꽤 많습니다. 이 보면 개조 이벤트, 버프 이벤트, 던전 이벤트 정말 많아요. 그래서 형님들 이런 데가 통해가지고 랩업도 하고 게임을 조금씩 익혀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거래소도 있어가지고요. 거래소에서 필요한 무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살 수 있고 자기가 있는 것들. 근데 이미 이제 주어진 아이템들이 워낙 좋다 보니까요. 이런 것들이 지금 언제쯤 필요할지는 궁금합니다. 레벨이 근데 80레벨이라 레벨이 정말 높죠. 70레벨에서 저 여기로 가면 안 되지. 그럼 저 아래쪽으로 또 내려가면은 아까 전에 그 보스가 여기 아마 여기쯤에서 태어날 텐데요.
예, 여기서 태어나죠? 예, 태어났네요. 그럼 또 요거 잡고, 요거 총 4마리 잡아서 또 승급하고. 물론, 지금 제가 경계에 걸려 있어요. 70레벨이라는 경계에 걸려 있다 보니까, 예, 형님들도 아마 플레이 하시면 요 경계에 걸려 있기 때문에 월드 빨리 2차 승직해서 넘어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 시스템들 많은 시스템들인데 앞으로 제가 다크헤든 M을 플레이 하면서 많이 좀 배우고 하면서 형님들한테 다양한 정보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영상 이렇게 준비했고요. 처음 보신 형님들은 구독, 좋아요, 댓글 꼭 좀 부탁드립니다. A게임TV였고요. 시아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